와더 쇼미 쇼미더머니 5 숨겨진 곳을 후벼 파는 방송 간지러운 등짝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와 이거 나왔어 내가 와더 쇼미 길이길이 기억되는 MC 김길이 언제나 흥미진진한 MC 딘딘 본방보다 더 재밌는 왓업 쇼미 지난번에 찍었던 왓업 쇼미가 우태훈 씨가 출연했죠. 네. 그게 조회수가 33만 부 2만이 저 만이 예 30만이 우태훈 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회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회에서는 일단 프로듀서 공연과 팀 정하기가 방송이 되었는데 네네. 어느 팀 무대가 제일 괜찮았습니까? 쿠시 자이언트 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딘딘 씨가 생각하시기에 1, 2, 3, 4등 솔직히 냉정하게 1등은 이제 자쿠 팀. 저는 솔직히 두 번째가 사이먼 더미닉 쌈디 형이 너무 멋있어. 그 머니 돈 라이 할 때 이렇게 팍 할 때 돈 이렇게 착 뿌려질 때 나나로 데리고 그리고 아쉽게도 이 팀 정하기에서 다섯 명의 래퍼가 탈락했습니다. 이 팀 정하기에서 5회 최고 시청률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면도가 네. 매치가 성공됐습니다. 이 다섯 명 모두 아쉬웠지만 특히 큰 화제가 되었던 건 바로 해시스완의 탈락.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해시스완의 전화 연결. 아, 요즘 홍대에서 술 자주 먹고 다니더라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방금 일어나가지고. 아 방금 일어났어요? 네 왓업쇼미 시청자들의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시스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인기 실감하세요? 네 제가 느끼기에도 좀 너무 과분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공연이 지금 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돈벌이 좀 되겠네요. 네. 혹시 회사나 이런 거는 연락 되게 많이 온다고 막 알고 있는데 막 어떻게 됐냐 물어보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한테 연락이 왔는지. 팀 정하기에서 왜 끝까지 다이언트 쿠시 팀을 계속 하신 거예요? 너무 아쉬웠어 나는 진짜. 그냥 자존심이었어요. 자존심. 남자네. 근데 서출구 씨가 뽑혔을 때 진짜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이 음악적인 능력으로 뭔가가 나보다 더 있었구나 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을 선택하지 않은 자이언티 쿠시 팀에게 한마디 한다면요? 시즌 6 만약에 하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딴 데 가게요. 진짜 있어? 멋있네요. 해시스완 씨 고생 많았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6회는 음원 미션이 방송이 됐는데요. 6회 먹고 싶다. 나는 이때 시즌이 제일 싫어. 나올 때마다 일이야. 아니 길거리를 걸어다닐 때마다 쇼미더머니 노래밖에 안 들려가지고 귀를 막고 다녀. 그리고 역시나 아쉽게도 탈락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특히 킬러그램의 탈락 소식에 시청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킬러그램 탈락 후 인터뷰가 6회 최고 시청률. 곡 자체가 약간 신사 느낌이 나야 되는 네. 거면 약간 근엄하고 되게 젠틀하면서도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킬러그램이 너무 귀여웠잖아요. 신나서 막 킬러그램 비노티노 비노 미니 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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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노 미니. 이번엔 7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회가 일단 최고 시청률이 말이죠. 이 길매팀 도넛맨대 샵건 마이크 선택 순간. 이때였구나. 근데 이번에 팀 배틀도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진짜 살벌하더라. 근데 샵건이 랩이 그렇게 셌다며요. 메시 형이 저한테 건이가 진짜 랩이 셌는데 이게 못 나가서 너무 아쉽다. 아쉬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원래 어떤 무대를 준비했었는지 리허설 풀 버전을 준비를 했다. 야, 진짜 우리 깨알 프로야, 이거. 이거 너무 보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제야 제작진들이 우리랑 공감을 하네. 왜냐면 제가 오늘 오면서 이거 꼭 보고 싶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오네. 여, 얼마 전에 어떤 X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 슈퍼비가 전화 왔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흥미진진했어. 소재가 좋죠. 왜냐면 그 전화 온 X가 이 X예요, 슈퍼비. 내 시험과 내가 같은 회상 걸어온 거 말해주겠대. 그게 왜 문제가 돼? 날 뽑아준 길형 괜시리 맘 상하게. 근데 난 들은 게 있지. 스위스 레슨생 김훈기는 레슨 받은 것을 부끄러워해.
전화로 사실을 뒤지려 해. 전화 오기 전까지 난 너에 대해 하는 게 없었어. What? 아주 죽을 써서 개 좋네 bro. 너도 다시 뺨 아파? 돈 내고 배운 게 뭔가 창피해. 그 전에 네 행동이 더 창피해. 넌 전화해서 딜하자고 할 때부터 이미 했지 반칙해. Yo, 타블로 이제 발뻗고자요. 이 초등 완전히 찢어 놓을 거거든. 지저분한 버릇 패딜이 디스타일 분위기. 내 당신 말벌 널 씹어먹어 버림. 내 향복이 여부봐. 결국 넌 떼지 못해 걸음마. 타블로 디스웨 넌 아마 매일 불편하지 하루가. Yo, 내가 힌지도가 없지 까오가 없냐. 어디서 딜 보고 판짜려 해. 수준 떨어지게 샷 두더지. 2016년 슈퍼비 잡고 꿀빠름. 이거 나왔어야 돼. 멋있다. 야, 지난주 방송에 충격적인 진짜 탈락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승 후보였던 숫사자 G2의 탈락인데, 아, 걔가 무대 부담감을 못 이기고 결국 마이크를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난 G2가 한 거를 계속 가사를 저니까 듣지를 못했어요. 아, 진짜 너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대단해, 진짜. 음악을 하고 싶었던 이유 자체는 뻔해. 난 자유의 영혼을 유지하고 싶어 평생. 내 꿈은 어떤 직업보다 마음속의 평화. 그리고 나에게 사람들의 건강. 지금 조금 고생하면 어때? 차라리 내가 대신 하는 게 훨씬 더 편해. 여태껏 무거웠던 부모님의 어깨. 이제 당연히 내가 십자가 짊어질 차례. But Joe, I'm doing good. 불안할 때마다 여러 세 번째의 눈.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나 부스 꺼내내 실수. 너와 나의 무감이라 생각하면 죽. 돈이 뭔지 돈 따라 각자 위치로. Ain't this so predictable, yeah. 뭐가 맞고 틀린 건지 모르겠어 아직도. I just wanna be, wanna stay comfortable, yeah. G2의 또 새로운 모습인데요? 하긴 난 G2가 이런 노래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봐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거지 멋있긴 멋있네요. 멋있었어요. 자, 쇼미더머니가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프로그램인 만큼 출연자들의 패션도 매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팀별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도끼앤더콰이어 프로듀서는 이 블링블링 명품 많이 합니다. 제작 발표 때 입었던 셔츠가 버버리고. 오, 진짜요? 신발 생로나. 그리고 미국 연습 때 입었던 바지는 발마, 벨트는 베르사체, 목걸이 베르사체, 금돈 저거 자기가 다 커스텀한 목걸이들. 야. 그리고 저거 셔츠가 이번에 포렐라인 아디다스. 다음은 이제 비니킬러잖아, 비니킬러. 이 길 형님께서는 1회부터 굉장히 정장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미리 컨셉을 조금 잡고 오신 것 같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멋있어요. 네. 아, 진짜요? 아, 류승범 씨가 어쩌지? 이 정장을 추천해 준 거군요. 아, 역시. 그리고 이제 비교적 편하게 입고 다니는 에드클럽. 저 형은, 근데 난 진짜 저 형이 너무 멋있게 생각하는 게 방송을 갈 때, 평상시, 집에서 입는 잠옷, 옷이 안 바뀌어요. 근데 신발을 비싼 거 시켰네. 야, 아디다스 노마드. 사이먼, 도미닉 앤 그레이 팀입니다. 사실 이 팀은 두 프로듀서 분들이 약간 스타일이 비슷해요. 약간 이지 룩이라고 되게 이지 룩. 약간 활동하기 편하면서도 약간 헐렁하게 약간 요렇게 입는 스타일인데. 자, 마지막으로는 자이언티 쿠시 팀입니다. 자이언티는 이제 본인의 음악만큼 굉장히 감각적인 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 후드는 마르셀로 블룸이에요. 마르셀로 블룸? 근데 진짜 쇼미더머니에서 옷 제일 잘 입는 사람은 레디 형이에요. 진짜 옷을 잘 입어. 2차 때가 죽었어. 아, 기억나요? 개구리 티셔츠랑 신발이 이지 부스트 95. 아, 이거 진짜 못 구해. 한국에서 못 구해. 진짜 못 구하는 거예요? 저 진짜 못 구해. 그리고 사실 쿠시 형도 옷을 되게 잘 입어요. 쿠시 씨가 또 좀 저랑 닮은 것 같아요. 닮았어! 저희가 5, 6, 7화는 이제 다 짚어봤고 다음 화에서는 우태훈보다 이 사람 두 명이 위인가 아니면 이 두 명이 우태훈보다 못한가가 판가름이 납니다. 네. 두 명의 게스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초대박 게스트 두 명의 특별 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초대박 게스트. 우후, 기대된다.